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SK D&D를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 사업 부문 분할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업과 에너지 사업으로 분할을 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SK D&D를 에너지 업체로 재평가해야 한다면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그전에 이제 뭐 인적 분할에 대한 그런 이슈가 좀 있던 상황에서 주가도 많이 좀 올랐었죠. 뭐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이 SK D&D 이제 그 내년에 이제 인적 분할하기 전에의 그런 좀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오히려 좀 인적 분할 좀 그 상장 뭐 재상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까워진 시기 때 뭐 좀 약간 좀 찰 시간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은 지금 SK D&D 같은 경우에 인적 분할한 이후에 이제 SK D&D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동산 쪽에서의 임대업이나 이런 부동산 그 관련 산업이 가장 주 업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뭐 그런 부분만 집중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 상장하는 이 에코그린 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만 이제 지분법 이익으로 좀 설명이 된다고 한다면 우선 지금 SK D&D에 대한 가치는 저는 그 전에 주가를 올렸었던 이 저평가 가치가 계속 좀 부각될 가능성은 계속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오늘 그 주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좀 버티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4분기 때도 이 흑자 전환, 영업이익에 대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죠. 지금 원래 그 전에 예정됐었던 이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영업수익이 뭐 인식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3분기 때 안 좋았었던 부분이 4분기 때 그 리스크 부분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4분기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80억 이상, 최대 뭐 90억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한 자릿수 프로젝트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고정비 부담은 여전한 상태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 우선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 리스크가 없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작년이죠. 이 작년에 2월달 작년에 한 2, 3분기 때의 그런 실적에 대한 회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4분기에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 연료전지 프로젝트죠. 이쪽에서 매출 인식이 된다고 한다면은 말씀드렸던 영업이익 뭐 80억 이상 그 이상 뭐 100억 가까이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뭐 3월에 이제 분할하는 그런 좀 그 재상장하는 모멘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우선 그 에너지 관련 회사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이 시장에서의 멀티플을 제대로 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물론 그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주가에 선반영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주가 좀 떨어졌을 때는 저는 보유 관점을 계속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증권사들 같은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구조로 좀 가고 있는 걸 봤을 때는 SK D&D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SK D&D에 대해서 관심을 꾸준히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연일 주가가 밀리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우선 지금 뭐 수익권으로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뭐 덜어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지만 좀 약간 고점에서 몰리신 분들 고점에서 좀 매수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지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가 수준이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재상장한 이후에 이 자산 가치만 봤을 때도 이 저평가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보유 관점을 좀 꾸준하게 좀 유지를 하시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대신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 관점을 1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34,000원, 손절가는 26,000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D&D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 주셨고요. 목표 주가 34,000원, 손절 라인 26,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UIL을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의 증권에서는 UIL에 대해서 내년 실적을 고려할 경우에는 주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평가 상태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 3분기 매출을 좀 살펴본다면 비중이 휴대폰 부품에서 91%, 전자담배 부품에서 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전망되는 종목일까요? 그렇죠. 제가 말씀하신 대로 휴대폰 부품이 대부분 실적에 차지하지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20%도 안 되는 이 전자 담배 쪽에서의 부품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UIL 같은 경우에도 휴대폰 쪽 같은 경우가 특히 스마트폰 산업이 좀 하향 산업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휴대폰 부품 쪽에서의 실적이 좀 제한적으로 좀 가고 있죠. 원래 대부분의 물량이 이 삼성전자 쪽에서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올해 삼성전자 그 쪽에서의 스마트폰 쪽에서의 실적도 그닥 좋다라고 지금 평가를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UIL 같은 경우에도 휴대폰 부품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이 내년에도 좀 낮은 상태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은 이제 이 전자담배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굉장히 시장에 높게 평가하고 있죠. 특히 좀 필립 모리스에 대한 이 납품에 대한 수주 부분 같은 경우가 뭐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PMI 쪽에서, 그러니까 필립 모리스 쪽에서의 이 수주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UIL의 이 주가의 멀티플이나 뭐 이런 부분을 주는 건 좀 제한적으로 지금 주가 수준 봤을 때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뭐 시장에서도 평가도 그렇죠. 뭐 그러기 때문에 UIL의 주가가 이제 8, 9월 달에 고가를 찍고 주가 내려온 현재 상황에서 저는 이 UIL에 대한 어떤 저평가 구간에 대한 부분은 좀 지금 평가, 저평가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향후 어떻게 보면은 뭐 인도 법인이나 또 이제 이 가동률이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이 본업에 대한 뭐 가치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선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UIL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현재 뭐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도 PR 구조를 본다고 하면은 8배 내외에서 형성이 되죠. 이 스마트폰 부품주만 본다고 하더라도 10배 이상의 밸류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UIL이 휴대폰 부품 업종으로 분류되는 현재 시점에서는 이 매수 관점으로 좀 들어가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UIL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조금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우선 지금 현재 지금 주가 수준 같은 경우도 분명히 좀 저평가 수준은 좀 맞는 상황인데 근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삼성전자의 관련된 그런 지금 납품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주가 좀 상승 여력이 좀 많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UIL에 오늘 좀 하락하는 걸 봤을 때도 이런 효과가 좀 안 나타나는 게 좀 아쉽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그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IT 장비주들이나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는 유동성은 당분간 계속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보유 관점을 좀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주가도 지금 현재 그 뭐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나오고 있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신규 매수 관점보다도 저는 이제 어떤 저평가 예, 버티는 전략이,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매수 단가를 너무 낮추면서, 뭐, 대응하기에는, 수급적인 부분, 또 이제, 이 거래량 같은 부분이 좀 따라주진 않기 때문에, 저는 신규 매수보다는 이제 버티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1차적인 목표가는 5,500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 5,500원에 도달했을 때는 그때 어떤 거래량과
상황을 지켜보고 추가 매수할지 보유 관점을 가져가야 할지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4,200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UIL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5,500원, 손절 라인 4,2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고영을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와 또 HBM 검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혜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급등세를 보여주다가 오늘 시장에서는 빨간불과 파란불 좀 오가면서 켜면서 지금 구간에서는 강보합권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이 종목의 변동성은 최근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이 고영도 굉장히 뭐 현금성 자산이나 뭐 재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냥 안정돼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은 이 반도체 사이클이 올해 정말 이 상반기도 안 좋았죠. 상반기 이후에 중반 넘어가면서 안 좋았었는데 이 고영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검사 장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수요가 좀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도 올해 2, 3월에 고점을 찍고 많이 좀 내려왔던 그런 상황인데 뭐 최근 같은 경우에 이 반도체 사이클 특히 이제 고성능 이 반도체에 대한 이 생산량이 기대감이 높죠. 뭐 그렇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이 수주에 대한 부분이 증권사에서 다시 한번 좀 재평가 높게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WLP라고 하죠. 이제 웨이퍼웨어 패키지 같은 경우가 이 고용의 이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 부분을 넓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반도체 패키징 기술은 계속해서 부각될 겁니다. 뭐, 이 반도체 이 전반 기업들은 패키징 기술로, 패키징에 대한, 그 기술을 계속 좀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고성능 또 이제 다양화됐을 때 신규 검사 장비가 필요하게 되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수요는, 시장에서 반도체 시장에서는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역시 이제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도 이 스마트폰 뭐 자율주행 뭐 개인 이 쪽에서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고성능화가 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크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반도체 쪽에서의 이 계속 이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이 AI와 관련된 이 고성능 반도체 계속 출시하고 있는데 AI와 한번 AI라는 그 타이틀이 일반적인 어떤 스마트폰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뭐 자율주행도 그렇고 전 사업 쪽에서의 이 확대가 된다고 하면은 이 고용의 어떤 검사 장비에 대한 이 고용 외에도 뭐 다른 검사 장비 기업들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이 새롭게 사업에 진출한 부분이 바로 이제 로봇 사업이죠. 이 뇌 수술용 이 의료 로봇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시작 단계라고 좀 볼 수는 있겠지만 가시화는 되고 있죠. 특히 올해 3분기에 이 성빈센터병원 그리고 인천 성명호병원에 두 대를 좀 공급했던 걸 봤을 때 우선 뭐 두 대라고 하더라도 그냥 일반 어떤 그 제조 상품이 아니죠. 값이 많이 나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로봇에 대한 이 의료용 로봇에 대한 수요 부분은 국내를 시작으로 계속 점차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 고용 같은 경우에도 내년 같은 경우에 최대 8대를 이 판매하는 걸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미국 쪽이죠. 미국 쪽에서 내년 3, 4월경에 FDA 또 승인을 좀 받게 된다고 한다면 이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가셔야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에 대한 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간다면은 지금 현재 뭐 주가가 다시 한번 좀 밑골이 달면서 이제 플러스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버티는 전략도 중요하지만 신규 매수 관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고용 오늘 저점을 찍고 다시 돌려 세운 만큼 버티는 것에 더해서 신규 매수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 1차적으로 지금 현재 가격 좀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이제 시장에서도 이 고영의 목표 주가는 18,000 이상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쁘지 않은 그런 가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밑꼬리가 안 달았으면 뭐 거래량도 어제보다 좀 많이 나와서 제가 이제 그 추가 매수 관점을 드리기가 좀 애매했을 텐데, 하여튼 밑꼬리가 다른 상황으로 갔을 때는 추가 매수하면서 매수 상가를 낮춰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어서 추가 매수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지만 포트에서 이 투자자분들의 이 포트에서 20% 이상은 넘지 않는 선에서 이 매수 초과 매수를 하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1차적 목표가는 이제 17,000원 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 13,000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